교육이 미래다. 독특한 공부방 컨설팅부터 아이들이 먼저 찾는 스마트 전동 칫솔까지 자녀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이색 기술을 만나본다. 교육의 혁신, 미래를 읽는 교육. 독특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장소.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이라기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인데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즐기고 있는 권보영 씨. 이곳에서 어떤 교육이 진행된다는 걸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올 때 다 됐거든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안녕하세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권보영 씨 홀로 있는 집에 이 많은 아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애들이랑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아이들과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요? 들어가자. 아이들과 함께 들어간 방에는 책상부터 각종 교재까지 마치 학원을 방불케 하는 모습. 게다가 권보영 씨가 직접 아이들 수업을 진행한다. 4개 그림 중에서 다른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들려, 4가지 그림 중. 그렇지. 다른 데를 보고 있어. 맞았어. 잘 찾아.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업. 평범한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5세부터 9세까지 친구들이 정해진 시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 1시간씩 등원해서 1시간씩 수업하고 있어요. 본인의 집에 수업 장소를 마련해 학원이 아닌 공부방의 형태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권보영 씨. 그녀가 본인의 집을 공부방으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학원 강사로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학원 일을 다시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공부방 창업을 알게 됐는데 처음엔 좀 두려웠었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일과 그리고 집안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택형 공부방 시스템에 만족하는 건 보영 씨뿐만이 아니란다. 가정에서 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저랑 학습하는 것처럼 해서 편안해하고 재밌어하고. 평범한 가정집을 공부방으로 바꾸는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곳. 이곳에서는 교육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데 바로 이 사람이 공부방 교육법을 총괄하고 있는 오늘의 기술자 박시현 대표다. 공부방 원장들의 교육은 물론 직접 교재와 교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단다. 5세부터 9세까지 연령층이 단계가 되게 좁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된 부분으로 전문화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의 특장점을 잘 알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인 거죠. 교육생이 9명 미만이면 교습소로 허가를 받아 가정에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영 씨처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너무 커요. 다른 거. 그렇지. 다시. 이제 교육청에 개인과 교수자 신고라는 절차만 거치면 쉽게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각종 교육과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공부방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택형 공부방을 운영 중인 원장들이 한 곳에 모이는 날. 수업 현장만큼이나 열띤 강의와 토론이 한창인데. 어려워하거나 또는 재밌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여기는 어떤 일로 다들 모이신 건가요? 공부 방법이라던가 또 아이들의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걸 좀 서로 공유하고 파악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 때문에 왔어요.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나눔의 장. 아이한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게임식으로 좀 더 재미있게 익힌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아이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 운영과 컨설팅으로 교육 원장들의 자아 실현 및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특화형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곳.
빠졌어. 기술자의 철학이 반영된 이색 교육 현장. 학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잘 케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교육 분야에 성공한 사례자가 있다는 소식. 그 주인공은 5살 자녀를 둔 이혜원 씨. 아이와 도란도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과연 그녀가 성공한 교육법이란 어떤 것일지? 이것만 쓸까 이것만. 아, 특별한 건 아니고요.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되실 거예요. 가자. 가자. 스마트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 어딜 가나 했더니 화장실로 향한다. 양치해 보자. 양치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스마트폰. 만화라도 틀어놓는 걸까?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양치 시작. 화면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아이의 얼굴이 비치며 AR 칫솔이 나타나고. 와, 칫솔도 이제 돌리고 잘하네. 본인의 얼굴을 보며 스마트폰 안내음에 따라 상하 좌우 구석구석 양치하는 아이. 증강 현실 화면 덕분에 지루하거나 귀찮은 기색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번엔 왼쪽이야. 왼쪽? 어디? 나 진짜 잘한다. 입을 헹구자. 마지막으로 입안을 헹구고 확실한 마무리를 위한 인증 사진까지. 그렇다. 잘했어. 이 신통박동한 칫솔 정체가 뭔가요? 이거는 스마트 전동 칫솔인데 폰이랑 아이 칫솔이랑 연결이 돼서 아기가 직접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양치를 돕는 스마트 칫솔. 지우야, 우리 이제 양치하러 갈까? 지우야. 양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어르고 달래봐도 쉽지 않았던 양치 교육.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먼저 양치에 재미를 붙였단다. 게다가 양치 결과까지 알려주니 일거양득. 정말 전쟁이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아이가 먼저 하자 그러고 직접 따라하고 하니까 저는 너무 편해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양치질.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판교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바로 이 남자가 양치 교육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준 오늘의 기술자, 최종호 대표다. 그냥 단순히 양치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모바일 앱이랑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어디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증강현실 기술이 알려주는 재미있는 칫솔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귀찮아하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중 하나인 양치질. 스마트 칫솔은 아이들의 효과적인 양치 교육을 위해 기술자가 직접 구하는 것이란다. 훌륭해! 아이들은 조작 능력이나 공간 지각력이 부족해서 구석구석 잘 못 닦게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술자의 스마트 칫솔 안에는 과연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지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모션 센서 작동하는 거죠? 네, 모션 센서 동작을 합니다. 네, 이제 모니터로 보던데요. AR 화면과 연동되기 위해서는 이 센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이 센서는 3축 센서로 해가지고 XY, Z축을 인지하는 센서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위치를 닦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하게 해주는 센서입니다. 실제 칫솔이 움직이는 위치를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 핵심. 또한 아이들이 더 즐겁게 양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단다. 이런 재미있는 게임 요소나 이런 리워드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좀 더 유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각종 공모전 수상 등의 쾌거를 이뤄냈다는데 신생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와 연구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술자. 최종호 대표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아이들이 더 양치를 즐겁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구강 관리가 아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색 기술과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통해 자녀 교육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 기술자들. 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